사람 환경 중심의 농정 국민의 농업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공익직불제란 무엇인가요?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정부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으며 농가소득 안정과 규모화, 생산구조 효율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직불제는 다양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쌀 수출 가격의 안정적 유지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이 지급되어 쌀 생산 유발과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쌀 외에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나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안전망 기능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 생태 보존 등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지는 요구 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 쌀 변동 직불제는 WTO 농업협정상 감축 대상 보조로 1조 4,900억 원 이상은 지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서 보여진 종전 직불제의 여러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익 직불제 개편 기본 방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익 직불제는 첫째,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거합니다. 그렇지. 그럼 쌀농사만 고집할 필요는 없겠네요. 둘째,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그럼 저 같은 소규모 농가도 큰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합니다. 우리 농촌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먹거리가 더 안전해지겠네. 그럼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9개의 직불제 중 6개의 직불을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로 개편합니다. 복잡했던 것이 합쳐지니 간단해서 좋네. 쌀직불, 밭직불, 조건분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 직불, 경관 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유지하여 현재와 같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본형 직불을 받는 농업인도 추가로 선택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네요.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에 정액을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직불금과 역진적 단가 체계를 적용한 면적 직불금으로 다시 나뉩니다.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동일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네요.
그 밖의 농업인은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면적 직불금을 받을 수 있군요. 대상 농지와 농업인은 어떻게 되나요?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쌀 직불, 밭 직불, 조건 분리 직불의 대상 농지, 농업인 요건은 유지합니다. 다만 개편에 따른 대상 농지의 급증 및 재정 규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과거 직불금 수급 실적을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지 면적 이외에도 소유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해 소득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단가는 과거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물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논밭에 동일 단가를 적용하되 우량농지 보존 차원에서 지능지역 논밭에 대해서는 단가를 우대합니다. 그럼 지금보다도 직불금이 다 올라가겠어?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농업 농촌이 되도록 농업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 농촌 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겠습니다. 둘째, 영농 폐기물 수거 등 모두가 찾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책임있고 당당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넷째,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지의 형상, 기능 유지 등 우리의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겠습니다.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을 통한 사업 신청 정보 통합 관리로 직불금 자격 요건 검증과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도입을 통해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등 거짓 부정한 신청 등록 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취득 농지, 관외 경작자 소유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촌 고령농의 임대차 허용 범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이 정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언젠가요? 2020년 4, 5월경 신청 등록을 거쳐 준수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내가 받는 직불금은 얼마나 오르나요? 이번에 통과된 법과 예산을 감안하여 향후 농업인,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지급 단가 등 세부 시행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직불금 신청 시기에 단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쌀 변동 직불제가 폐지되면 쌀 농가는 쌀값 하락 시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시장 격리 및 생산 조정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쌀 수급 관리 및 농가 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농업 농촌,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농촌, 신뢰받는
농업, 농촌. 사람, 환경 중심의 농정. 국민의 농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